안녕하세요, 예그씨입니다. 오늘은 제가 룸투어를 해달라고 하신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한분 계셔가지고 룸투어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제 방을 예쁘게 봐주시는 분들도 계셨던 것 같은데 자세히 하나하나 뜯어보면 조금 지금 보수가 좀 필요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침대도 새로 사고 책상도 새로 사고 막 이렇게 좀 인테리어를 좀 바꿔보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찍는 룸투어는 약간 비포의 제 방으로 이제 찍어볼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자세하게 보여드리지는 않고 대충대충만 찍어보려고 합니다. 다른 좀 이제 자세한 부분들은 제가 다음에 이제 방을 다 꾸미고 난 다음에 룸투어 영상을 다시 한번 찍을 때 그때 다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여러분이 보시는 부분은 제일 많이 보셨을 부분이죠? 이쪽 벽면, 우주. 제가 여기에, 맞은편인 여기에서 촬영을 하거든요. 여기에 조명을 달았으니까 이쪽 의자가 여기 있어요. 의자가 여기 있는데 여기 앉아서 이쪽에다 카메라를 놓고 얘를 이제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저를 비추도록 한 다음에 제 얼굴에 나온 영상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셨을 부분은 이쪽이죠, 우주. 이쪽 우주 벽은 제가 벽지 뭐 이런 걸한건 아니고요. 제 방이 원래 색은 이런 색이 아니고 벽지 색이 노란 연두색 막 약간 이런 거였어요. 한 10년도 넘게 좀 그런 색이었거든요. 제가 그게 너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이걸 페인트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쪽 벽면 색에는 민트색, 이쪽 벽 하나만 검정색으로 칠한 다음에 좀 스프레이 흰색, 파란색, 빨간색을 가지고 이렇게 막 칠해가지고 여기를 이제 우주처럼 만든 거예요. 아크릴 물감을 가지고 별 점도 찍고 별도 몇개 그리고 하면서 했고 요 달은 신문을 동그랗게 잘라가지고 그거를 이제 틀처럼 이렇게 대고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흰색과 검정색 아크릴 물감으로 달을 그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사다리 모양 선반이 있어요. 그래서 맨 위에는 핀과 제이크, 그 다음에 미니언 이런 조그만한 애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미니언 뭐 이런 캐릭터 제품을 제가 좋아해가지고 많이 이렇게 장식을 해놨는데 맨 밑이 너무 조금 그렇죠? 너무 현실적이죠? 그래서 좀안 어울리는 것 같아서 위에는 약간 이런 느낌인데 이 밑에 부분도 좀 정리를 하고 싶어가지고 이 선반도 시키고 옆에 이 철제 서랍장 이것도 하나 더 시켜가지고 하나는 책상 밑으로 보낼 거고 두 개를 여기다 놓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를 시켜서 저기다 넣을 거란 얘기죠. 책상 밑에다. 여기에 이제 제가 거울을 이렇게 달아놓고 여기를 약간 화장대처럼 쓰고 있는데 아직도 넣지 않은 저 크리스마스 트리도 있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그냥 화장품 이렇게 놓고 대충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것도 아마 제가 버릴 것 같고 이것도 제가 만든 거기는 독서대에다가 이렇게 뭘 붙여가지고 리라쿠마라고 만들었는데 잘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좀 버릴 거고 좀 지저분해가지고 여기에도 뭐 삼각대랑 뭐 이거가 노트북 여기 책상에 아니 침대에서 할수 있게 이렇게 책상 있잖아요. 그런 건데 잘안 써갖고 이것도 버릴 거 같고요. 네. 그리고 여기가 제 약간 해리포터 조이인데요. 여기 보시면 다 해리포터 사진들이고 이거는 토끼는 제가 어디 인터넷에서 본 건데 접기 뭐 만들기 이런 게 하는 게 있어가지고 이것도 제가 만든 거고요. 그냥 좋아하는 해리포터 사진들 뽑아가지고 이렇게 붙여놨고 여기는 해리포터 전권이랑 그다음에 해리포터 관련 뭔가 소품들 그리고 해리포터 원서하고 DVD 뭐 이런 것도 다 놔뒀고요. 그리고 이게 원래 보시면 여기 경첩 자국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원래 문이 달린 붙박이장이었어요. 근데 문을 떼버리고 여기 밑에 서랍이 있었어요. 한이 정도 높이까지. 그래서 이 밑에가 나무 판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위에다가 스펀지를 올리고 스펀지를 이제 이런 누빔 천 가지고 싸가지고 이거는 저기 사투리 천 파는 거 있잖아요. 그걸 사갖고 여기 싸가지고 소파를 만들었습니다. 되게 혼자 있고 싶고 어둡게 있고 싶을 때 되게 좋아요. 이런 쿠션들도 막 갖다 놨고요. 아, 힘드네요. 아, 더워. 그 다음에 이쪽 옆면에 보면 이렇게 헌팅 트로피가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어디 인터넷에서 보고 만든 거고요.
폼보드 가지고 만들었는데 여기 뿌리 다 부러져 있고 막 그래요. 그리고 이거 코도 제가 크리스마스라고 달아놓은 거였는데 아직도 안 뺐네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시면 이렇게 서랍장이 있는데 이 서랍장도 제가 되게 예뻐가지고 샀거든요. 근데 보이세요? 너무 이게 다 막 내려앉아요. 얘가 내려앉은 거죠. 이쪽도 보시면 얘가 내려앉았죠. 그리고 여기도 잘 안 맞고 막 이래서 너무 이래가지고 이것도 버리려고요, 네. 이 위에 이제 이렇게 꾸미는 용품들? 이런 걸 막 갖다 놨었는데 이런 것도 내일 다 정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차들을 제가 되게 좋아한다기보다 약간 로망이 있다 그래야 되나?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갖다 놨는데 있는데 티백이 정리를 도저히 못하는 거예요. 이건 친구가 준 거. 이 배경이 너무 이쁜, 이 무늬가 너무 이쁜 것 같아요. 디퓨저도 있고 지금 시간은 3시 45분이다. 엄마가 이 영상을 보시면 저는 보시겠지만 저는 괜찮아요. 원래 이 정도 시간이죠. 뭐 여기도 뭐 이렇게 안 쓰는 거 안 보였으면 좋겠는 걸 이 문 있잖아요. 문 뒤에다 이렇게 놓은 거고 뭐 쓰레기통도 있고 여기는 책상입니다. 책상 뭐 별거 없습니다. 너무 더러워요. 너무 지저분해. 여기서 제가 촬영을 하거든요. 이렇게 침대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여기 책상에서 근데 책상도 이 앞에가 막혀있으니까 너무 지저분하고 너무 답답해서 책상도 사서 지금 와있긴 해요. 근데 제가 비포 영상을 아직 안 찍어가지고 아직 조립은 안 했는데 아무튼 이렇게 제가 여기서 편집을 하는 거고요. 제가 제일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이 부분들이에요. 이렇게 보이는 부분에 이렇게 짐이 있는 게 되게 싫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 방을 꾸몄을 때 이 위에는 절대로 내가 짐을 올리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걔 마음처럼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일 학원 다닐 때 막 썼던 것들 그리고 막 이런 거 막 잡동사니들이 다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내일 이것도 다 치울 거고요. 이거는 제 옷 걸어놓는 그 옷장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보이세요? 큰 거 이렇게 해가지고 커튼처럼 이렇게 흰 천 해갖고 제가 이렇게 달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앵두 전구랑 회색 암막 커튼. 암막 커튼 진짜 좋아요. 진짜 빛 하나도 안 들어와서 한낮에도 완전 한밤중처럼 잘 수 있어. 그리고 침대. 침대는 제가 옆에가 시트지가 아주 난리가 나가지고 진짜 너무 지저분하고 이게 약간 이 쓰다 보면 이 이불이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런 소리가 나요. 그래서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너무 이게 신경 쓰이고 거슬려갖고 침대를 새로 산 거죠. 제가 산 침대가 헤드가 없는 거예요. 올 거가 내일 올게. 그래서 이 헤드가 없으니까 여기 쿠션을 이렇게 놔놨잖아요. 큰 거를 이걸 아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이렇게 여러분들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온사인 제가 만든 거 이렇게 해놨고 이 위에 선반에 이렇게 두 개를 달아가지고 그냥 몇 개 이미지 몇 개 뽑아가지고 액자에 꽂아놓고 이건 해리포터 책이고요. 꾸밀 수 있는 거 아무거나 막 올려놓은 거예요. 별거 없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에 우리 뭐라고 해야 되죠? 인형들 세 마리가 있어요. 원래는 이렇게 두 마리만 있었어요. 무민하고 리락. 리락이가 안고 자기엔 제일 좋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있는데 친구가 GS에 인형을 판대요. 그래서 아니 무슨 GS 편의점에서 인형을 파냐 그랬는데 같이 갔는데 엄청 귀여운 거예요. 이거 봐요. 진짜 귀엽죠? 제가 도넛 떡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약간 이렇게 좀 툴툴대고 좀 막 그런 캐릭터를 제가 되게 좋아해요. 근데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귀여워서 안 살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귀엽죠 진짜. 이거 완전 말랑말랑한데 완전 마시멜로우 같은 느낌으로 말랑말랑해. 꼬리도 있어요. 너무 귀엽죠? 아. 해가 이래요. 너무 귀여워요. 하, 여러분 사러 가세요. 진짜 귀여워요. 진짜 너무 귀여워. 아무튼 이 세 마리가 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뭘 보여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조명을 저는 잘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겠죠? 잠깐만요. 불 좀 끄고 오겠습니다. 제가 조명을 이걸 써요. 보이세요?
어느 정도는 보이시죠? 이런 조명을 쓰는데 이것도 원래 저 그냥 그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방 조명 있잖아요. 그런 거였는데 그게 너무 안 예뻐가지고 그냥 뭔가 막 검색을 해가지고 산 거예요. 1300K 이런 데서 검색해서 저거 샀고요. 이렇게 하면 일단 대충의 룸투어, 대충의 제 방, 비포 방의 룸투어는 끝난 것 같네요. 아이고, 뭔가 방이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되게 힘드네요. 제가 약간 셀프로 인테리어라기보다는 약간 저는 야매로 이런 걸 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런 거 하는 것도 영상을 찍어서 올리려고 하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방에 이제 페인트 칠 이런 거는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약간 작은 셀프 인테리어를 그냥 꾸밀 수 있는 거 있죠. 살짝 작은 거 만들기 뭘 한다든가 이런 거 그런 것 정도는 제가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보여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많이 기대를 해주시고, 제가 지금 방이 이런 침대나 책상 아까 보여드렸던 거 그런 거 이제 다 바꾸고 정리 다 끝나고 나면은 또 룸투어를 한번 찍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약간 인테리어 그런 것도 좀 많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버튼 잊지 마시고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